손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7시 조금 넘었는데요. 제 토굴 뒤쪽으로 이제 해가 떠오르려고 이렇게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고객님하고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약속한 떡국을 한번 끓여서 먹을 겁니다. 아이고, 바쁘다가 세팅을 바꿨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따뜻하게 끓여갖고 오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다 식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이 저수지인데, 저수지가 여기서 보이는 곳이에요. 원두막이고요. 제가 오늘 좀 점을 한번 칠까요? 제가 점을 좀 쳐보니까요, 우리 구독자님 가운데서 이제 한 도인이, 이제 천진 도인이 한 10분 나오실 것 같고요. 그냥 무던하게 그냥 행복하게 살 사람은 한 50명 정도 될 것 같고, 거기서 조금 흔들리면서 조금 이제 왔다리 갔다리 어디로 갈까,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 한 10대 분 정도 되고, 보물을 손에 쥐고도, 보물을 내 손에 쥐고, 이 보물인지 모르는 사람들, 아,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 좀 몇 명 있는데, 그래도 제가 점치건대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모두 다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8개월 만에, 자기는 막 8개월 만에 구독자가 뭐, 20만이, 25만 명이라고, 너무 빠른 성장을 했다고 이러면서 딱 유튜브에 뜨길래, 행복하시겠습니다. 저는 8개월 만에 120명입니다. 그럼 몇 배입니까, 그게? 그렇게 하는데, 나물 있잖아요. 그렇게 할 이유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질주할 이유도 없는 게 뭐냐면, 세상은 자기한테 주어진 자기의 몫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몫을, 남의 몫을 욕심낸다고,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몫이 있었던 거고, 나는 나의 귀중한 구독자가 120명은 내 구독자의 내 몫이니까. 어쨌든 새해에, 제가 무 넣고, 이렇게 무를 좀 넣어왔습니다. 간장을 안 가져왔는데, 간장 없으면 그냥 감기 없이 묵어야죠. 별 수 있습니까? 왔다 갔다 못 합니다, 이제 힘들어서. 나이가 들면요,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표고, 말린 표고, 요거 이제 좀 넣을 겁니다. 좀 넣고요. 네, 물소리 들리시죠? 물소리. 제가 이게 다 끓어지면 아마 해가 뜰 것 같습니다. 요 끓는 시간을 10분에서 15분 보고, 그래, 이제 뭐 양념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저기. 저는 사실은 원래는 이제 간 없이 끓여가지고 이제 김치하고 먹죠. 그런데 오늘 아침 간장을 조금 갖고 오긴 갖고 왔는데, 바빠가지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 이놈 몸뚱아리가 막, 아이고, 시작 하나 있어야지 되지. 이게 나이가 뭐냐고. 며칠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혼자서 막 이거 들고 왔다 갔다 저거 들고 왔다 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뭐, 인생사가 뭐 그런 것을 뭐 그걸 어찌 하겠습니까? 이렇게 갖고 이제 다시 국물을 좀 끓여야 됩니다. 벌벌. 그리고 국물 끓는 동안에 차를 한잔 마실까? 차를 마시려면 차를 밑에 그거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뭐시 혼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시 이게 있으면 저게 없고 저거 있으면 이게 없고 그러네요. 그러던가 말던가, 뭐 물이 없으면 뭐 이거 먹어야지. 동치미 국물을 좀 생수라서. 아이고,
이 본성 자리에서는 아이고 아침에 따뜻한 걸 먹어야 되는데 시원한 걸 먹으니까는 뭐 또 시원한 대로 좋네요. 제가 그냥 우리 세상에 나올 때 어떻게 했냐면 다 똑같이 살라고 내보낸 거 아니에요. 개성 있게 살아라고. 각자 각자. 그죠? 학생은 똑같이 학생이 하나도 그렇게 뭐 불량한 학생도 없고 뭐 다 착하고 뭐 다 공부만 잘하면 세상에 무슨 존재할 뭐 경찰도 필요 없는 것이고 뭐 형사, 검사, 판사 그 대단한 판사님도 필요 없잖아요. 범죄자가 없다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들이 각자 자기 색깔을 내줘야만 우주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주가. 이 지구가 원만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한다면 뭐 다 착하면 진짜 그야말로 뭐 직업 많이 없어집니다. 천당에는 판사, 검사, 경찰, 뭐 병사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사바색이라는 일 자체가 희노애락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감정선이 무수한 감정들이 있는데 그럼 성녀는 다 똑같이 말이에요. 다 맨날 막 목탁만 치고 경만 읽고 막 다 이렇게 살으라고 하면은 그걸 다 그래 삽니까? 그 우리 신라의 오녀스님 같은 경우도 안 그랬습니까? 오녀스님 같은 경우도 당나라 유학 갈다가 이제 그 해골 울바가지 때문에 발목 잡힌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까지 일체 유신조가 뭔데요? 근데 딱 가다가 발목 잡혀가지고 어떻게 돼요? 또 여섯 공주를 만나서 또 인생을 근데 그분이 그 법력이 어떻게 보면은 승속을 왔다 갔다 하신 분이거든요. 승려로 살았다가 또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소성모사라 그래가지고 뭐 머리도 막 대충 막 깎지도 않고 막 대충 이렇게 해갖고 막 어? 자식 새끼도 한번 낳아봤다가 이러면서 이제 근데 그 오뇨스님의 사상이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우리 선법이 대단한 불입니다.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 아 그럼 경호선은 뭐 경호선사 조선시대 경호선사 어떻습니까? 경호하고 만공하고 이제 딱 강을 건넌데 막 그때는 이제 승려가 이제 막 그 뭐 저기 뭐 막 벼룩 저기 장판 밑에 진 저 빈대보다 못한 존재라. 그렇게 우리 불교가 땅에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누가 이제 돈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럼 이제 동네 방방곡곡이 이제 시주를 하러 가.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놓고 이제 쌀이라든지 뭐 이런 걸 주소다가 이제 이렇게 시주를 딱 얻어가지고 이제 갖다 놓고 이제 대중들이 먹고 살았는데 그날도 이제 이렇게 짐을 지고 이제 한 바퀴 몇 동네 돌고 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몇십 리를 돌고 돌아서 휘 돌았는데 막 이제 절까지 가려면은 막 또 강도 건너야 되고 막 죽겠거든. 그래 만공 스님. 스님 대죽겠습니다. 대죽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한 발짝도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너는 그래 한 발짝도 못 가겠나? 그럼 내가 축지법을 좀 써야겠네. 아이고 스님 그 축지법이라는 게 또 있습니까? 이런 거 기다려보거라. 내 축지법을 좀 쓸란다. 그 지나가는 어떤 아낙네를 갖다가 갑자기 막 확 달라들더만 입을 쫙 맞춰버리거든. 이래 해버렸어. 저 중놈의 새끼가 막 시엘이 맞지 지기라 하면서 막 그래 종각 동네 막 뭐 중인 일을 뽀뽀를 해. 저 중놈 죽이자면서 막 달라들어. 그래가지고 막 잡히면 맞아 죽거든. 그 힘센 그 뭐 청년들 막 그 젊은 옛날에 시골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지금 같으면 뭐 그거 한데 아이고 맞아 이거 고르면 될 살이라고 마음공 스님은 막 짐을 따리고 먹어 막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젊은 분들까지 딱 와 있는 거야. 그 쫓다가 그 가고 놓고 막 그 사람들은 막 카드 받으면 막
도망가 버렸으니까 이제 진짜 그야말로 축제벌써. 아이고 스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 중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래. 죽는 줄 알았나? 내가 축제법을 썼잖아 니한테. 축제법을. 그렇게 괴짜 스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괴짜가. 저도 뭐 이제 네가 이제 끓어라 이제 내는 이제 네가 이제 물이 좀 끓기 싫나? 아이고 자꾸 아이고 성질나다. 추우니까 얼었나? 아이고 죽겠다. 얼었어? 아이고 왜 그러노? 아무래도 부탄가스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뭐 축제법 이거 뭐고 제가 축제법을 써야겠습니다. 겨울에도 그 뭐지 안에 좀 내피 있고요. 겉에 얇은 거 입는 걸 좋아합니다. 겉에 막 이렇게 두툼한 거 입는 거를 제가 안 좋아하더라고요. 제 성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간 이제 거의 다 끌어가니까 이제 간을 좀 할게요. 아니 그 부탄가스 가지러 가는 동안에 얼떨결에다 간장 넣었다. 조선간장. 제가 또 조선간장을 좀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군 간이 좀 너무 없으면 안 되니까 한 방울. 조금 넣고 이제 하고 이제 조선간장 넣었으니까 후추 조금 넣어. 조금 넣고 얘를 살살살 끓으면 이제 만두가 먼저 익어야 돼요. 이거 내가 만두를 냉동보관 안에 놨었거든요. 이제 만두를 내가 이제 이번에는 떡국도 있으니까 만두는 이제 한 다섯 여섯 개, 둘, 넷, 다섯, 한 일곱 개 넣을까? 강아지도 주고 해야 되니까 일곱 개 넣고 그리고 나면 이제 그리고 이제 떡이요 그 현미떡하고 현미랑 백미랑 반반씩. 근데 야들이 좀 익고 나서 넣어야 돼요. 워낙에 이게 좀 먼저 더 익어야 돼요. 다 순서가 있어요. 음식에는. 순서를 어그러뜨리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경호하고 만국 스님이 그 시대에 참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참 그 일하들이 참 행복하게 참 잘 살다 간 천진도인들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우리의 이 본성자리는 그대로 깨끗하게 영롱하게 빛이 나거든요. 간은 흔들리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든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그 본래 그 자리는 변하지 않거든. 그런데 이제 가짜가 지가 활동을 하는 겁니다. 가짜들이. 지나가 활동하는 게 아니고 가짜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사람은 그래요. 지난 과거에 어떤 일을 가지고 너무 오래 품에 안고 괴로워한다면 결국은 그 인생은 실패한다. 그래서 재무자성 종신계라 그러지 않습니까? 쟤는 원래 마음을 쫓아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심량멸시 재역망, 마음이 멸한다면 쟤도 또한 멸하는 거예요. 죄하고 마음하고가 다 사라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참회다. 그러니까 말로만 우리가 말하는 참회 어떤 참회냐면 너 뺨 때리는 거 미안해. 그래 요즘 좀 뉴스에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미안해. 사과 안 받아주죠. 진심으로 사과하라 그러잖아요. 진심으로. 네 진심을 보여라 이렇게 막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심을 보여라는 게 어디까지일까요? 그 진심이라는 게. 우리는 말로서 꾸미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말에 속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들 진심을 보이는 해? 그냥 잘못했으면 얼른 참여해버리세요.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마.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요. 빨리 해버리지. 그거를 질질 끌고 와서 묵혀버리면 그것이 막, 막 다져지고 다져져가지고 아주 뺏겨내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끌고 시작하는구나. 지금 이제 7시 이제 해가 별로 안 떠가지고 근데 제가 올겨울에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작용하고 같이 움직인다는 거. 간이 만나보고. 아이고 싱겁긴 한데 맛 좋다. 뭐 조금 싱거워야지. 그래야지 지 맛이 나지. 싱겁게 하는 게 맞아. 사실은. 그렇죠? 제가 아까 은행도 넣었거든요. 여기에. 저는 레시피라는 것을 일반인들이 그 규정을 해놓고 뭐 떡국이를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 그 저는 그런 거를 저는 안 따릅니다. 원래 제가 하고 싶은 걸 넣고 먹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일이고 나는 내가 이제 내 또 레시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만의 레시피. 저만의 레시피를 보여드릴게요. 저 요번에 이제 갔더니 이제 겨울똥이 이제 몇 개 조금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이제 요거는 배추는 아 근데 그 사이 얼었어요. 추웠나? 얼었네. 아유 꽁꽁 얼었네. 요거 배추랑 그 다음에 숯부쟁이라는 나물이 있는데 올라왔더라고 어제. 그래 그 요거는 이제 또 요거는 뭐냐면 방풍 향이 좋아서 이것도 조금 살아남은 놈들 밭에서 저는 살아남은 놈들만 이제 데리고 왔죠. 그리고 저기 쑥이 생각보다 제가 쑥을 많이 캤어요. 쑥을 좀 요번에 오늘은 떡국에 넣으려고 이 쑥부쟁이 명아주 뭐 이래갖고 어제 나물 캔 것만 제법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향이 진짜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어디서 이렇게 날라왔는지 파뿌리 같은 것도 있어서 이것도 막 싹 가지고 왔는데 아이고 아이고 나 부자 될라나 보다. 왜 불이 붙나? 이래갖고 아이고 우리 구독자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걱정스럽네. 아이고 시커미 아이고 탔네. 이래가지고 이 아들이 이래가 이거를 저는요 좀 그러고 보니까 진짜 작년에 아유 지난 오늘은 새니까 이래가지고 나물을 좀 이렇게 쑥을 좀 많이 넣으려고 저는 이렇게 근데 야들 얼었습니다. 추워가지고 이게 이제 그 쑥국인지 이제 그 떡국인지 이제는 나는 이제 모릅니다. 이거 이제 지가 끓어가지고 지 스스로가 이제 나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돼. 아직 좀 남았습니다. 야채 이럴 때 또 나중에 한번 먹고 싶으면 또 야채 넣어. 야채를 많이 넣고 먹으니까 워낙에 네, 제가 이렇게 떡국을 끓이기 전에 사실은 저는 지금 따뜻한 차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또 이제 옆에 물을 끓입니다. 따뜻한 차 한잔 마시려고. 내가 옛날에요. 여기 태어나기 전에 막 이제 우대가리에서 막 누르면서 막 큰 소리 많이 쳤나 봐요. 목소리가 이렇게 우리 집에 손님들이 오시면은 같은 거리에서 이렇게 말을 해도요 그분들 소리 안 들린대. 근데 나는 좀 살살 말을 했는데 내 목소리는 엄청 큰 거야. 다 잘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마이크가 우리 집에 이제 이렇게 법회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고막이 터지나 봐. 스님 마이크 좀 빼주세요 이래. 운명적으로 나는 이제 유튜브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나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요즘은 또. 나는 밝았는데 요쪽 편으로 이제 해가 이렇게 벌겋긴 한데 그 자가 저쪽으로 해가 또 올라오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은 안 보이나 봐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이 불빛을 치워야겠습니다. 그래야지 될 것 같아요.